안녕하십니까. 대마시아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진 팀장님, 주상현님, 발표자 정혜원 팀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드론 영상 기반 다중 객체 추적이라는 주제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수행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수행 과정, 최종 결과, 회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내 및 해외 드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OT 기술은 군사, 상업, 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팀은 드론 영상 기반의 다중객체 추적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와 그래프는 드론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및 미래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 SIA와의 기업 연계 프로젝트로 드론 촬영 데이터셋인 비즈드론에서 특히 차량과 사람의 위치를 식별하고 객체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목표는 트래킹 바이 디텍션 방식을 통해 디텍션 성능이 트래킹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며 FPS가 높은 모델에 사용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검증하고 데이터 정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모델의 정확도와 로버트니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MM 트래킹 환경에서 레티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MM 디텍션 환경에서 YOLOx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차량과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으로 정제를 하고, 두 번째로 이를 시각화하여 영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모델을 선정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 및 평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성능 분석 및 개선을 실행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보안 및 감시, 재난 관리 및 구조 작업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고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OT17 데이터셋입니다. MOT17 데이터셋은 MOT 챌린지를 위해 개발된 데이터셋으로 다중객체 추적을 위한 평가와 벤치마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 표와 같이 MOT17의 어노테이션에는 프레임 넘버, 바운딩 박스 정보, 컨피던스 스코어, 클래스와 비저빌리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총 12종류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비즈드론 데이터입니다. 비즈드론은 드론으로 촬영한 시퀀스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와 날씨 조건에서 촬영되었으며, 밀집되거나 가려진 오브젝트를 다수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하드 샘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MOT17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 정보와 스코어 등을 담고 있으며 추가로 트렁케이션 유무와 어클루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총 11가지 종류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MM 트래킹을 사용하려면 어노테이션이 코코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MOT17 데이터를 코코 포맷으로 바꾸는 MOT2 코코 코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은 비즈 드론을 코코 포맷으로 바꾸는 비즈2 코코 코드를 설계하였고, 다음과 같은 형식의 JSON 파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EDA입니다. 트레인셋은 56개의 비디오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918개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시퀀스별 클래스 분포를 나타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 데이터의 오브젝트를 카테고리별로 카운팅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카와 페데스트리안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인 데이터와 트렁케이션 오클루전 레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렁케이션 비율은 오브젝트가 프레임 밖으로 잘린 오브젝트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버스와 트럭에서는 트렁케이티드 오브젝트가
10% 이상으로 유의미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레시오는 물체가 가려진 정도에 대한 비율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클래스에 대해서 오클루전 레시오가 30에서 60%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오브젝트가 오클루전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17개의 비디오 시퀀스를 가지고 있으며 총 6,635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페데스트리언과 카의 비율이 높았고, 트레인 데이터와는 달리 카보다 페데스트리언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스트셋의 경우도 트럭의 트렁케이션 비율이 21%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보였고, 저희가 사용한 클래스의 오클루전 레시오도 40에서 60%로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MOT 방식으로 트래킹 바이 디텍션 방식을 먼저 채택하여 차례로 디텍션 모델과 트래킹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MOT 방식 선정입니다. MOT 방식에는 크게 TBD와 DBT로 나눌 수 있습니다. TBD 방식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후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진행합니다. 다음, 트레인릿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 트래킹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DBT 방식은 먼저 SOT나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고 이 정보를 추가하여 디텍션 정보에 결합시킵니다. 그 다음 다시 트래킹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피처 어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위치 추정과 식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TBD 방식이 계산에 좀더 효율적이므로 좀더 빠른 속도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시간 객체 추적에 좀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TBD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텍터 모델 선정입니다. 디텍터는 크게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리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순차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원 스테이지에 비해 좀더 높은 정확성을 도출합니다. 반대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리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을 CNN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원 스테이지는 ROI 영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투 스테이지에 비해 검출 성능은 다소 낮지만 투 스테이지 모델에서 사용되는 더블 컴퓨테이션 문제를 해결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특징이 실시간 객체 탐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 스테이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YOLOX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백본과 덱은 기존 YOLO V3와 동일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헤드가 분리되어 클래시피케이션에는 FC 헤드가, 로컬라이제이션에는 컨볼루션 헤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컨버전스 속도와 AP를 향상시켰습니다. 많은 욜로 시리즈가 있지만 원 스테이지 모델로 속도와 성능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모자이크와 믹스업 같은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였을 때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실험에서 모자이크와 믹스업을 적용하였을 때 모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 레티나넷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내에는 객체 영역에 해당하는 하드 포지티브 샘플보다 배경 영역에 해당하는 EC 네거티브 샘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티나넷은 새로운 로스 펑션인 포컬 로스를 제시하여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함께 원 스테이지 SST 계열의 성능을 알아보고자 레티나넷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커 선정입니다. 바이트 트랙은 디텍션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운딩 박스를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의 두 번째 줄은 디텍션 스코어가 높은 바운딩 박스만 사용한 모델이고, 세 번째 줄은 모든 바운딩 박스를 사용한 바이트 트랙입니다.
프레임이 지나가면서 빨간색 박스의 오브젝트에 오클루전이 발생하여 디텍션 스코어가 0.4로 낮아졌습니다. 하이 바운딩 박스만 사용하는 두 번째 모델은 트래킹하지 못했지만 바이트 트랙은 아이디 스위칭 문제 없이 원활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션 기반의 트래커 중에서 오클루전에 강한 성능을 보이는 바이트 트랙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안녕하십니까. 대마시아 팀장 이종주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부터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 부분입니다. 앞서 설정한 두 모델, YOLOx, 레티나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설정을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트래킹할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페데스트리안, 카, 밴, 트럭, 버스 5개로 정하였고, 이미지 스케일은 YOLOx에 대해서 1920x1080, 레티나넷은 1080x1080으로 정하였습니다. YOLOx의 경우 여러 가지 트레인 데이터의 해상도 종류의 평균치인 1900x1080을 이용하였는데요. 레티나넷의 경우 저렇게 크게 사용하게 된다면 학습이 진행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실험을 돌리기 위해 epoch은 2로 맞추었고, 배치 사이즈는 주어진 리소스에 맞게 YOLOx는 1 또는 4, 레티나넷은 16 또는 32로 설정하였습니다. optimizer와 running rate와 schedule은 이렇게 맞추어졌고, 또 레티나넷은 gradient exploration에 취약하기 때문에 맥스넘은 35, 넘타입은 2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어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리사이즈, 랜덤 플립, 헤드를 기본으로 가져가였고, 이 이외에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노 어그멘테이션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은 호타를 선정하였는데요. 호타는 디텍션 어큐러시, 어소시언 어큐러시를 가중 기하 평균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모타나 IDF의 한쪽 성능에만 치우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분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통합한 후에 베이스라인 모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 YOLOx 모델 실험 결과입니다. YOLO 모델의 경우 논문에 비해 에폭소가 많이 적기도 해서 호타 값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클래스별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은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믹스업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용한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았습니다. 페데스트리안의 경우에 호타 점수가 0.224, 하의 경우에 0.4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을 냈을 때 호타 값이 0.21이 나왔습니다. YOLOx의 비교군으로 설정한 레티나넷의 베이스라인입니다. 레티나넷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그멘테이션만 적용해 주었고, 전체 호타 평균이 0.3491이 나왔습니다. 레티나넷은 좀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비디오 17개에 대해서 각각의 비디오별로 호타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비디오는 호타 점수가 0.236, 가장 높은 비디오는 호타 점수가 0.44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가장 성능이 낮았던 비디오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이 비디오는 주로 사람들이 있는 영상이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찍지 못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비디오는 주로 차들이 많은 비디오였고, Association Accuracy가 0.63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데스트리안은 잘 잡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실험 계획 및 추가 EDA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보셨다시피 작은 객체 문제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모자이크와 믹스업에 대해서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모자이크는 서로 다른 4개의 이미지 크롭을 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다양성을 챙기면서
객체 인식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업의 경우에도 이미지의 선형 보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다양성을 챙기면서 이제 성능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EDA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어떻게 데이터 판에서 정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스코어에 대한 시각화 분석을 통해 스코어 0인 것의 모든 카테고리는 ignored regions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영역으로 판별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보니까 이 드론의 시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비즈 드론에서는 좀더 가까운 데이터들의 트래킹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렁케이션에 대해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박스들이 트렁케이션 여부가 1인 경우인데요. 화면 경계에 걸쳐 있거나 잘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트렁케이션 여부가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트렁케이션을 제외를 한다면 좀더 화면 경계보다는 가운데의 모델이 집중을 해서 섹션 성능과 그리고 필요 없는 트랙렛에 대해서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스코어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기본 어그멘테이션, 모자이크, 믹스업 둘다 사용한 네 가지와 트렁케이션 유무를 비교한 여덟 가지의 실험을 각각 모델에 실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을 제외한 추가 실험들 중 YOLOx에서 가장 성능이 높았던 모델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은 믹스업을 사용했고 데이터는 트렁케이션을 뺀 데이터였습니다. 전체 오타 평균은 0.2302였고 페데스트리안에는 0.035 감소, 하에는 0.03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믹스업에서 가장 성능이 높았던 모델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은 믹스업만 적용했고 데이터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오타 평균은 0.3494 정도가 나왔고 베이스라인에 비해 0.003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은 비디오는 아까 베이스라인과 같았기 때문에 일단 성능이 안 좋은 비디오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시각화 결과이고 오른쪽이 크라운 트루스인데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아 에폭스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최종 결과입니다. 다음 모든 실험에 대해서 YOLOx에 대한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장 호타 값이 높았던 모델로 YOLOx는 베이스라인 모델이 모든 데이터에 믹스업과 모자이크를 함께 사용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레티나넷에 대한 결과인데요. 레티나넷은 믹스업만 진행하고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모든 모델에 대해서 호타값을 기준으로 한 표와 글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디텍션 어큐러시를 X축으로 하고 어소시에이션 어큐러시를 Y축으로 했습니다. 각각의 빨간 점은 각각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고 파란색 색깔은 그 호타 기준 순위를 얘기합니다. 먼저 레티나와 욜로의 차이를 보면은 레티나가 훨씬 같은 에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수 있었고 또한 2, 3번 모델을 봤을 때 디텍션 어큐러시가 비슷한데 어소시에이션 어큐러시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표를 봤을 때 레티나넷은 오히려 어그멘테이션을 강하게 줬을 때 오히려 어소시에이션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고 4, 5번에 대해서도
강한 어그멘테이션을 줬을 때 오히려 어소시에이션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3번과 5번을 봤을 때는 트렁케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트렁케이션을 없앴을 때 오히려 디텍션 어큐러시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욜로 모델들인데요. 욜로 모델들은 디텍션 어큐러시 차이는 별로 없었지만 오히려 믹스업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 어큐러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7, 8번의 경우 믹스업을 빼줬을 뿐인데 어소시에이션 스코어가 줄어든 것을 볼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11번과 12번에서 믹스업을 뺐을 때 어소시에이션 스코어가 떨어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욜로 X의 경우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했고 믹스업이 어소시에이션 어큐러시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레티나넷의 경우에도 믹스업의 성능이 중요했고 믹스업과 모자이크를 동시에 써서 오히려 강한 어그멘테이션은 성능을 떨어뜨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렁케이션 유무는 예상과 달리 트렁케이션을 제외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하락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성능이 좋았던 믹스업 플러스 레티나넷의 그라운드 트루스와 시각화 결과를 나타낸 영상입니다. 다음은 같은 모델에 대해서 객체가 많은 비디오에 대해서 시각화한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고입니다. 추후 계획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빠른 전환에 있어서 놓치는 객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이를 통해서 ID 스위칭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측 영상에서는 가까이 있을 때는 벤이라고 인식하던 객체가 멀어지면서 오히려 카로 인식해서 바뀌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런 패스트 비해클에서 트래킹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좀더 공부해서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다음 왼쪽 영상을 보시면 바운딩 박스의 개수가 오큘루션이 됐을 때 원래 객체의 수보다 여러 개가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멀리 있는 객체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았던 믹서 모델에 대해 애폭을 늘린 실험을 진행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IOU 값을 이용한 파라미터 튜닝도 진행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개선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트레인에만 해도 5개의 이미지 스케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제일 빈도수가 많은 레졸루션이 1094x1071을 사용해서 이미지 스케일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밸런스 클래스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 후 결과를 분석해 보는 방법도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바이트 트랙 하나의 트래커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다양한 트래커에 대한 실험도 추후에 할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디텍터에 대해서도 투 스테이지 모델을 써서 정확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결과를 분석해 볼수 있는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로 추후 모델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다음은 회고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 내에 주어진 리소스 내에서 리서치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으로서 어떻게 팀을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고 팀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 보면서 팀적으로 서포팅하는 방법도 배운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은
MOT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디텍션과 트래킹에 대해 좀더 심화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뿐만 아니라 팀원분들에게 많이 배워서 감사했다고 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 다른 모델들에 대한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현님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해보고 싶은 실험을 다 해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간이었지만, 이후 찾아낸 문제점들과 해보고 싶은 실험들을 해보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Q&A